자, 그러면 이제 한 학기에 할 전체 우주와 생명 이걸 놓고 이걸 진화 입장에서 보면 진화라는 게 근데 이제 간단한데 점점 나가는 변화잖아요. 변화예요. 처음에 이때는 도대체 펑 터지고 대폭발을 했는데 그때 어떤 양의 에너지가 주어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고 그러는 건가 아마 옆에서 봤으면 전혀 모를 거예요. 전혀 감이 없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쿼크, 렙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만들고 또 헬륨 입자 만들고 뭐 등등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 입자들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럼 우리 입자의 진화라고 봐도 되겠어. 나는 이렇게 이런 말을 딴 데서는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갖다 붙였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 입자의 진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별이 생기면서는 별이 단계를 거치잖아요. 주계열성, 적색거성, 초신성 뭐 이렇게 거치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별의 진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에 집중해서 본다면 이 지구상에서 간단한 뭐 수소, 메탄, 암모니아, 물 이런 간단한 것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생명의 기본이 되는 간단한 화합물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것들이 모여서 어떤 기본 단위, 세포가 되면 이제 생명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들이 열심히 정보를 복제하고 유전하고 하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오류가 나면은 오류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살아남고 발전하고 계속 동식물이 되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허블이 나오고 이걸 이해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같이 이제 얘기하게 돼서 이걸.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전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이 태초의 지구에서 간단한 그 무기화합물부터 생명의 핵심인 아미노산 또 이런 소위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거 생긴 거를 이걸 무슨 진화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맞췄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건 무슨 진화라고 하면 좋겠어요. 간단한 화합물로부터 복잡한 화합물이 생긴 거죠. 아직 생명은 안 생겼어요. 이걸 그러니까 종의 진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 종이 안 생겼어요. 그렇죠? 한번 트라이 해볼래요? 그러면 뭐 4지선다, 2지선다로 합시다. 이거는 물리적인 진화라고 봐야 돼요? 화학적 진화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건, 그래서 이거는 케미컬 에볼루션이라 그래. 예. 그래서 이 전체 진화 과정에서 내가 화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보는지 몰라도 이게 화학적 진화가 중심에 있어요. 이게 화학적 진화 없이는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전체를 놓고 보면요. 같은 걸 놓고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렇겠죠? 과학은 그냥 있는 진실을 밝히고 그걸 설명하고 이론을 만들고 그거예요. 근데 같은 걸 놓고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좀 있고 그래. 어떤 분들은 우주가 생길 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고 인간이 태어나고 참 우주가 멋있다 이렇게 플랜이 되어 있다고 보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하도 신통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확률적이다. 뭐 쉽게 얘기해 우연이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그래 보는 것이고. 그럼 역학은 각자가 선택해야 돼. 이건 뭐 과학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이 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빗대가지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일리 위젤이라는 분 혹시 들어봤어요? 그분은 노벨 문학상이었나? 평화상이거나 기억이 안 나네. 문학상 같은데 이분이 그 나치 캠프에서 한 뭐 20년인가 뭐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살아났어요.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 책을 쓰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세요. The opposite of love is not hate. 사랑의 반대는 뭐 증오가 아니고 무관심이래. Indifference. 예술, 아름다움의 뭐 반대는 뭐 ugliness가 아니고 무관심이래요. 그러니까 캠프에 있으면서 무관심에 대해서 처절하게 아마 뭐 느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치? The opposite of faith is not heresy. 믿음의 반대는 뭐 이단이 아니고 이것도 또 indifference. 그 다음에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이것도 indifference.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했겠어요?
자, 우주가 생겨서 쭉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거기에 어떤 뜻이 있고, 뭐 사랑이 있고, 야, 이렇게 해서 왔는 건가? 아니면 그저 우주는 무관심한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발적인 과정을 통해서 왔을까? 이게 둘 다 일리가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보기엔 둘 다 맞아요. 근데 꼭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뭐 이러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둘 다 맞아요. 맞는데, 이런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E.H. 카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회학자래요. 난 물론 영국의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 이건 반드시, 이거 할 수 없이 일어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게 있어요. The inevitable. 근데, 이게 보면 mediated by chance events. 우연히 일어난 것들 여러 가지가 모여가지고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는 불가피하다. 예컨대, 1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때 어떻게 보면 우발적이에요. 그치? 누가 뭐 쐈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여러 가지 또, 뭐,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아, 이거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죠? 우리 남북 통일도 이제 언젠가 일어날 텐데, 그죠? 그 사이에 우발적인 일이 많이 있겠죠. 근데 나중에 통일되고 나서 보면, 아, 이건 통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도,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130억 년 후에 누가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우발적인 일이냐, 그냥 아니면 이럴 수밖에 없었냐. 나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처음에 초기 우주에 어떤 원리들이 들어있는데, 아까 쿼크가 어떻고 있잖아요. 그때 벌써 여러 가지 우발적인 과정을 거쳐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또 발전하고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랜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보여요, 나는. 그리고 꼭 그런, 예, 그 원리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다 깊이 이해하고 보면, 아, 그렇겠구나.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요. 또 다시 이제 마지막은 노자로 돌아가서, 자, 요거까지 마치면 이제 시상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해서, 천지, 불, 화로. 이거 한자예요, 한 글자. 천지는 뭐, 화로, 뭐,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천하, 장, 자정. 천하가 장차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게 다 정해져 있다. 무위, 자연. 자연. 이렇게 플랜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딱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종들을 동시에 딱딱 만들고 그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가게 돼 있다. 뭐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돌아가는 게 좋을까? 사지선다로 할까요?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천지가 뭐 사랑이 있고 인자하고 뭐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자. 생명을 만들고 서로 간에 뭐 사랑하고 돕고 해서 살아가게 하자. 뭐 꼭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게끔 그런 원리가 처음에 주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온 것 같은데, 또 알고 보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노자는 그런 입장이에요. 천지는 불인. 인이에요, 여러분. 불인. 이것도 오늘 머릿속에 넣으세요. 아. 야, 이렇게 놀라운 원리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생명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 이걸 이해하고 참 멋있다 그러자. 이걸 뭐 내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뜻도 일리가 있어요. 네? 이렇게 봐도 일리가 있고 저렇게 봐도 일리가 있고. 근데 이거를 양자론에서는요, 다 맞다고 그래. 물질과 빛, 저 파동성과 입자성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빛도 파동성이 있고 입자성이 있고, 박찬호가 던진 야구공도요, 그렇죠? 입자잖아요. 입자성 있고 파동성 있고 다 그래. 그러면 아마 이런 진리도 뭐 양쪽 다 맞는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우연이고 어떻게 보면 이미 그런 플랜이 들어있고. 과학은 이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아니고 단지 거기에 들어있는 원리를 총체적으로 한번 파악하고 이해하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우리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삼생만물, 처음에 어떤 일들이 생겨서 우주가 일단 생겨야 될 테고, 에너지가 주어지고 그게 이렇게 발전해서 삼, 쿼크, 전자, 아니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게 모여서 더 무거운 원소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가지고 생명이 생기고 여기까지 왔다. 이걸 그저 일단은 한번 보고,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당장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주가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우주가 시작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게 당장 아주 핵심 질문이에요. 그치? 그러려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이제 이걸 얘기 좀 해야 되고,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다 보면 우주의 나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요. 시간과 공간이 이게 묶여 있거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 초기 우주에서, 아주 초기 우주에서 어떤 원리들이 들어 있어 가지고 뭐 쿼크가 생기고 등등해서 양성자 생겼나, 그 부분, 네? 거기까지 아마 그걸 이제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후반 얘기들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하셨을 때요, 우주가 처음 빅뱅했을 때 뭐 물질이 한 개고 뭐 반물질이 15개인가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잘못 들었군요. 10억 분의 1, 그러니까 10억하고 10억 플러스 1, 차이가 지금 10억 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 10억이고 어느 쪽이 10억 플러스 1이냐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세계를 우리가 물질 세계라고 그래요? 반물질의 세계라고 그래요? 물질 세계잖아? 그러니까 물질이 약간 더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 플러스 1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지? 10억에 해당하는 것들은 서로 만나서 다 빛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빛 입자가 한 10억 개, 물질 입자는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는 빛이 훨씬 더 많아요, 많아요. 도미넌트하다 그래요. 이제 이 빛 입자, 포톤이 도미네이트 하는 시계가 있었고, 뒤로 가면서는 이제 물질 시대가 돼요. 물질이 한 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 한 개가 지금 많아진 게 아니고, 비율이 그렇다는 거지. 비율이. 아. 그쵸? 예. 반물질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나요? 그게 이제 1930년대인데, 처음에는 디락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걸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양자론이 나오면서, 원자 내에 들어있는 전자의 운동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도입을 했대요. 도입을 해서 문제 풀어봤더니, 이게 전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반대되는, 전하가 반대되는 그런 게 있어야겠다는 걸 이제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발견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물론 그 입자 가속기 같은 걸 가지고 충돌하면서 이제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때는 우주선에서 관측을 했어요. 어떤 그 검출 장치들을 이렇게 거대한 풍선 같은 데 띄워가지고 저렇게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저 우주에서 뭐 태양이면 태양에서 막 어떤 입자들이 오는데, 예, 거기에서 아까 봤지만 이렇게 휘는 방향들이 전자와 반대인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검출이 됐고, 그걸 처음 검출했던 칼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30년대에 노벨상들을 다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이제 실험실에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만들어봤자 이거는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렇겠죠. 왜냐면, 반물질 만들면 주위에 이제 물질 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만나가지고 상쇄돼. 얼마 전에 그 반수소 가지고 신문에도 떠들썩 했던 이유가, 전에도 만들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사라졌는데, 이번에는 한 15분간 이거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놓으면은, 반수소의 성질을 그래도 좀 연구, 조사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처음에는 우주선에서 관측됐다. 계속 확인이 된 거고, 예, 네, 이렇게. 물질과 반물질 만나면 생성이 돼요? 그건 뭐, 자연의 원리죠. 반대가 되면, 일단, 전하가 반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받는 방전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른 입자면, 전하가 반대더라도, 예컨대 여기 전자하고, 플러스가 그냥 반전자가 아니라 무슨 플러스 이온이었다. 그러면 전하는 상쇄가 되겠지만, 질량이 다르고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상쇄되기가 힘들겠지. 그렇죠? 근데 다른 게 모두 똑같고, 전하만 반대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싹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났으니까 말인데, 그 호킹의 그 무슨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책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혹시 네가 이름 뭐지? 이선민. 이선민이 어디 우주를 여행하다가 엔티 이선민을 만나면 절대로 악수하지 말라 그랬어.
악수하는 순간에 둘이 사라져 버려.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나오니까 자꾸 나오네. 아까 얘기한 거 대충은 이해가 됐죠? 하나하나 깊이는 이제 앞으로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체로 이런 얘기다. 이제 그 얘기예요.